경기도의회가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11대 후반기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의장당 선거에는 재석의원 155명 중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경 의원이, 제1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경 의원, 제2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규창 의원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시흥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경 신임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합의와 상생의 인연을 이끌겠다며 일하는 민생의회, 소통과 협치의 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화된 의회를 약속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에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1,410만 도민들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민생 중심 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윤경 신임 부의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김규창 신임 부의장은 협치를 통해 의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154명 동료 의원님들과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같이 협치를 해서 우리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같습니다. 거기에 저 김규창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